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삶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복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팔복을 마음에 품은 자는 예수님을 품은 자이고 예수님을 품은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는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헛된 맹세와 또한 원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 구제에 관해서도, 기도에 관해서도, 금식에 관해서 또두 주인 비판하지 말라, 오직 선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라, 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민의 조건은 외적 행실보다 먼저 마음의 자세이며, 외적 행실은 어떤 외식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복인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참된 삶을 주님은 외적인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는 주의 기도의 그 핵심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천국민은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왜곡된 행실, 즉 독초와 같은 위선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민은 팔복의 마음과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행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으로 족하다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의로운 행실을 포함하는 것이지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민의 조건과 의로운 행실을 말씀하시고서는 두 개의 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두 가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실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결과로서, 앞에서 주님께서 팔복을 쭉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들에게 해당하는 구원, 모든 족속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반유대적이요, 반민족적이라 낙인을 찍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팔복의 상태를 마음에 품은 자는 다 천국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바로 당장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행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재 지금 들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은 모세의 말도 아니고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의 말도 아니고 어떤 잘나가는 세계적인 부흥사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동시에 행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원칙 또는 세상의 성공 원리나 기복 원리를 듣고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유명한 부흥사나 또는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그 말을 듣고 아 저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현 시대에 맞게 마치 모세율법을 재해석한 탈무드처럼 개량된 복음 또 현대화된 복음을 듣고 따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대에 맞게 지금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 말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원래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속에 맞게 해석하는 이유는 순수한 말씀 속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에 대한 욕심을 마치 조미료처럼 가미하여서 진짜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잘 사는 지혜로 둔갑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서로, 지혜의 말로 그렇게 둔갑시킨 교훈들을 우리가 받으면은 천국에 가는 길에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중에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칙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원래의 말씀,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조된 말씀 또는 현대에 맞게 각색된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사탄의 미혹임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가르침, 변개된 복음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고 행해야 한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듣는 시점과 행하는 시점이 같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일 행하지 또는 다음에 하지 10년 후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행함은 같은 시점이며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하나로 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경고는 그 과정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고난과 심지어 핍박과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과정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편안하게 가면 된다.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면 된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열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당했던 고난과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은 일회적이나 한시적이 아니라 삶 자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집을 짓는 과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생각이 깊고 빈틈없고 신중하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들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거하셨던 팔레스틴 지방은 상당 부분이 언덕과 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우기가 되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갑작스런 비와 폭우로 급속도로 물길이 불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와디 켈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사막이고 들판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강이 형성되고 그리고 엄청난 급류가 흘러가게 되는, 순식간에 그러한 급류와 또 넓은 거칠은 강이 생겨나게 된다고 해요. 이와 같이 폭우로 요단강이 범람하여 주변에 급류가 흘러서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강의 범람의 범위 안에 세워져 있는 집들은 급류에 부서져서 휩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 옆에 집이 세워져 있을 때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은 그 세워져 있는 집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단하지 않은 흙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이라고 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쉽게 쓸려 나가고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 랍비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지식의 행위보다 넘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그는 마치 뿌리는 빈약하고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 뿌리가 쉽게 뽑혀져 나간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지식보다 많은 사람은 뿌리는 튼튼하고 적은 가지를 가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사방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이렇게 랍비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랍비 엘리사는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돌로 된 기초 위에 벽돌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몰려와도 결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부드러운 물살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이 뒤집어지고 만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떠돌아다니는 잘 아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이지만 훗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 바위라는 뜻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야말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성도가 되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다. 이렇게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떤 인생에 터를 세우는 사람을 세상의 지혜 또는 사탄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위에 세운 집은 그 당시 율법의 조약돌 위에 믿음을 세우는 유대인들임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모세 율법을 마치 모래알처럼 쪼개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개별적으로 율법을 낱개로 하나씩 행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다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조각들을 행함으로 모래알 위에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랍비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바위를 쪼개서 모래알같이 수많은 행위들을 가르치고 모래알 행위들 위에 유대 신앙을 세우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또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 행한 것, 그 하나하나만 자랑하고 그것만 이제 우리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랑이라고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모래알처럼 쪼개서 그 모래알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또는 헌금을 하든 이웃을 돕든지 어떤 일이든지 선행은 바로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반드시 스며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선한 행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행실이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행을 행해야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래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선행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공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벽돌을 쌓아가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벵골인 어부들의 경우 그들은 건기에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 모래바닥에 움막을 짓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 그 비는 온통 사나운 북서풍을 동반하고 산으로부터 골짜기로 급류가 쏟아져 내려서 하룻밤 사이에 많은 오두막들이 다 쓸려나가 다음날 아침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빗방울이지만 점점 강풍과 더불어 소낙비가 퍼붓고 곧 골짜기가 범람하고 평원을 뒤덮어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과 나무들과 모래밭과 작은 돌멩이들을 다 집어삼켜 사나운 급류가 되어서 주변을 초토화시켜버린다.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이며 지형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들판이었고 사막이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는 갑자기 깊은 골짜기와 큰 강물을 이루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범람이 일어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다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이런 경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비가 내려도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는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여러 가지 환란이 당하고 얼음이 와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풍파들과 환란, 갑작스러운 재난을 완전히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비나 햇빛을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역경과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악이 관영할수록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교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점점 자기 행위, 자기 사랑, 세상 욕심과 자기 의, 또 자기를 사랑함으로 첫사랑인 예수님을 버리고 모진 환란과 핍박이 불어올 때 진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이신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육신까지 해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수하는 신앙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초국할 때까지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재산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하여서 우리가 정말 쫓겨나고 또 숨어 다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해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예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또 마지막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라임스톤, 즉 석회질로 된 바위가 있어가지고 석회질로 된 지형이 많이 있어서 석회로 된 바위를 깎아서 집을 지으면 석회가 물과 바람과 만나서 바위처럼 굳어져서 어떤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에도 끄떡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 모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도 팔레스틴 지형의 석회질 돌과 화강암으로 된 바위지대를 연상하시면서 이와 같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그 석회질 바위와 화강암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